2시간밖에 안 됐고 또 응원반 나온 지도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응원반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응원법을 찍을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왜 처음 봤거든요. 전지 몰랐어요. 왜 이러세요? 지금 뭐야 이러면서 놀라셨어요? 왜요? 아 이거 우리가 원래 약간 저런 이미지인가? 약간 어땠는데? 괜찮은데요? 아 뭔가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인상부터 막 음악 찍을 때 되게 더 뭔가 이렇게 정겹게 느껴졌는데 진짜 편하게 느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말에 아주 완벽하고 굿!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그니처 팬 여러분도 오랜만에 기다린 컴백이 이루어졌습니다. 풍동으로 올 여름 썸머킷 조준 예감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팬 여러분들의 정말 응원과 정말 화력들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에 사실은 목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표로 삼기 혹시 있을까요? 저 있어요. 어떤가요? 네? 저희 시그니처가 음원 차트 탑100 안에 들면 들면! 오케이 그만하겠습니다. 뭘 아 목적을 정확히 얘기해줘요. 아 진짜 사이팬 그만 사랑하겠습니다. 우와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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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팬 너무 놀라서 지금 웃음도 안 나와. 다들 당황한 것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탑 100에 드는 게 목표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늘 함께했던 소감과 함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또 나 먼저 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셔도 좋아요. 하고 싶은 얘기요? 일단 오늘 이제 쇼케이스 저희가 지금 팬 쇼케이스 오늘 처음 했잖아요. 지금 데뷔 5년 차인데 이게 말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렇지만 이걸 오늘 해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우리 사인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제 솔직히 저희를 이제 행사나 뭐 음악방송에서랑 보는 느낌이랑 조금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쵸? 네 그쵸 약간 살짝 미니 콘서트 느낌을 좀 그래가지고 오늘 컴백한 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인팬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우리 시그니처 많이 응원해줄 거란 걸 알지만 더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 네. 오늘 저희 엄마에게 지금 처음 보여드렸어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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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시겠다. 뜻깊은 날입니다. 와우. 오늘 가족한테도 내가 처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저희 다 대본 걸걸요? 네, 맞아요.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이네요, 그쵸? 맞아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처음 보여줬어요, 지금. 친구도 왔어요? 네. 부끄러워요, 그래서. 약간 제 친구를 약간 부끄럽다는 거. 부끄러운 느낌으로. 네. 오늘 저희에게 되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은데 이번 6월 아주 뜨겁게 잘 지내봤으면 좋겠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봐주신 우리 사인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세린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영상이 딱 떠올랐는데 If You Hate Me 할 때 춤 너무 멋졌어요 진짜. 와 나 진짜 그거 본데 너무 멋진 거야 그 무드가. 그런 거 자주 찍어서 좀 올려줘요. 그니까요 신하인이 좀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 안무를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로 자주 올려줘요. 네. 너무 좋더라고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첫 팬 쇼케이스여서 되게 많이 떤 것도 있고 지금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방학이라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사인팬 이렇게 두 번째 여름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 이번 여름 단짠단짠하게 보내보자 사랑해. 멘트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이번 컴백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시작이니까 달릴 준비 됐죠? 네 그럼 같이 열심히 달려보자 사랑해. 언니 부끄러워 약간 부끄러운데. 뭐야? 도희님? 네. 그럼. 건동이도 나. 그게 왜 이렇게 부끄럽냐? 아니
저는 일단 항상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다가 처음으로 팬 쇼케이스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세니 언니 말대로 뭔가 되게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처음 느껴본 느낌? 어쨌든 월요일 저녁이면은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도 시간 내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하고 너무 고마워요. 여기 응원하던 사인팬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우리 사인팬더,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 귀여워. 자,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와주는 사인팬 너무너무 고마워요. 최고 최고. 그리고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음악방송으로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희 바래.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 맞아요.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진짜 많죠? 어? 와 안녕하세요. 대가족이네. 진짜 많죠? 어머 어머 진짜 다 오신 것 같은데 약간? 진짜 네. 참 오늘 기분이 색다른 날. 그러니까 앞으로 시그니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사인팬 분들, 그리고 오늘 자귀한 발걸음 해주신 사인팬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와준 엄마, 외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가고 계신 아버지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풍덩 성적을 떠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합시다.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와. 지금 멤버분들이 많은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음악방송에서나 페스티벌보다 지금 순간이 더 소중한 건 다 우리 편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멤버들을 사랑하는 우리 편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멤버들 힘낼 수 있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이 멋진 응원을 보내준 우리 뭐 가족분들도 있고 회사 식구들도 있고 우리 사인팬들도 있으니까 멤버들이 우리 관객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시작이 됐습니다. 활동을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멋진 응원과 또 멋진 또 화력으로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 멋지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제 먼저 인사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오붓하게 보내시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거는 건강만 잘 챙기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저는 오늘 진행받았던 MC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네요. 사실 뒤로 가? 뒤로 가요? 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잘했어?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고마워요. 예뻐. 저 울어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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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말라고. 울지마. 울지마. 진짜. 아니 웃는데 차 안 막히고. 차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막히죠. 그래서 다른 시간에 태연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고마워요. 와줘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너무 아쉽지만 나도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자꾸 인사할 시간이야. 인사드릴까요? 인사할 시간이네요. 맞아요. 인사할 시간이에요. 안녕 인사. 안녕. 인사. 안녕. 인사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최선이가 아자아자 화이팅 하자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저희 화이팅 한번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근데 저 처음 생각나게 했어요. 뭔데? 저희 다 같이 사진 찍어야 돼. 아 맞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써주셨어요. 왜 별로 안 써주셨어. 맞아요. 어 끝나버려. 아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화이팅 하시다. 자, 뭐냐면요, 저희가 Let's move, 시그니 하면 다 같이 쳐. 어, 앞에 치면 돼요. 저희 맞아요. 치지 말고 그냥 앞에. 저 치지 마시고 저 치면 안 돼요. 저 치면 아파요. 해볼까요? 풍덩 활동 화이팅!
지금까지